산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소라는 거는 돌아가신 분들의 집이에요. 근데 내 집이 물이 있다든지 물기라고 그러죠. 아니면 들짐승들이 산소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러면은 안에 계신 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물이 있다? 그럼 우리도 이렇게 평상시에 잠을 자는데 축축한 곳에서 자면 몸이 일어나면 찌뿌둥하고 개운치 않고 기분이 안 좋잖아요. 또 내 집에 산짐승, 날짐승들이 왕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기분 나쁘죠. 무섭죠. 산소는 양지 바른 곳에 좋은 곳에 우리가 옛날부터 산소를 하죠. 그거는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에서부터 내려오는 건데요. 산소 안에 계신 조상님이 편안해야지 자손이 잘 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보면 어느 집 산소는 정말 잘해놓은 산소가 있죠.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봐도 그러면 아우 저 집 자손은 참 잘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산소를 보면 산소 위에 이끼가 낀다든지 산소 봉분이 내려앉았다든지 산소 관리를 전혀 안 한다든지 누가 봐도 이렇게 지저분하거나 허접하면 저 집 자손들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것이 그래서 산소를 한다는 거는 관리를 하고 우리가 조상님을 섬긴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또 조상님의 산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손들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산소에 물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산소에 날짐승, 들짐승들이 왕래를 한다든지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요. 우리가 산소탈, 산발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소탈은 굉장히 또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오늘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 없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상님의 산소에 문제가 생겨서 산소탈이 났을 때, 산소에 탈이 났을 때는 사업을 했던 자손들이 갑자기 사업이 점차적으로 망한다든가 암이라는 병에 들어오고요.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 산소의 탈이 대대로 묵혀졌다 그러면 나중에는 자손님들이 결혼을 했을 때 신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 자손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병원에 갔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런데 자손이 안 생기는 경우는 산소에 문제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의 산소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떤 산이든 간에 작든 크든 저희는 산신령님이 계시죠. 그 산신령님의 좋은 자리에다가 명당터에다가 산소를 한다고 그 산신령님의 명기를 끊어 놓으시면 그것도 산소탈 산벌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네. 이건 어떻게 하다가 알 수 있을까요? 아, 조상님의 산소에 문제가 생긴 걸 우리 자손이 알 수 있는 방법을 말을 해달라는 거죠. 잔디가 자라지 않는 산소, 잔디가 타서 죽었거나 썩어서 없어지거나 아니면 봉분에 이끼가 꼈다든지 아니면 산소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지 보시면 되고 또 잔디는 없어졌고 이끼가 끼는 산소는 산소탈이 있는 거고요. 또 산소 주변에 물이 흐른다든지 산소를 밟았을 때 비가 안 왔는데도 물기가 나온다든지 이러한 현상들이 있는 거는 산소탈이 벌써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